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몇 장을 봤습니까? 5장을 봤죠. 5장 봤습니다. 사사기 5장 통해서 누구와 바락의 노래를 봤어요? 누구와 바락의 노래였습니까?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였죠. 거기에 대한 요약이 오늘 주보 5, 6면에 있으니까 꼭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송성과 한번 외워볼까요? 사사기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 원수의 멸망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불구대천의 원수는 마귀와 세상과 유신뿐만 아니라 병듦이라는 원수, 다 죄의 결과긴 하지만 늙음이라는 원수, 미움이라는 원수, 시기심과 은밀한 속임이라는 원수, 그 원수들은 다 멸망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요즘은 산업기계를 멈추고 다 개인적인 설문조사로 여러분을 접근할 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런 설문조사 좀 해달라 그럴 때 지혜롭게 거절하시고 우리 믿음의 소망의 이유를 또 잘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자들 중에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이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 받은 경험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특정한 날에 구원 받았어요. 신자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구원 받고 있어요. 시편의 언어와 구약의 언어, 성경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난 지금도 구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영화의 날, 그 구원의 날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 얘기할 때는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 받고 있고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란 것은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상입니다. 바로 원수의 멸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시스라의 관제놀이에 말뚝을 딱 받고 꽝 쳤어요. 너무 잔인해요.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 어린이와 늙은이 상관없이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야엘, 드보라와 같이 연약한 자, 그보다 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셔요. 가장 약함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있었어요. 속옷 한 장 걸치지 못한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증언했던 그 남자, 그 사나이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 그러나 그 약함 속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첸식 성경을 기표 오늘 본문에 따라 사사기 12장을 통해 입다를 통해 배우는 교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부 1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원래 이게 좀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The power of the tongue 이라고 되어 있죠. 이 tongue 이란 말은 성경의 언어로는 방언이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혀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오늘 암송성구가 뭐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땐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입을 마냥 놀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님이 귀는 두 개 주고 입은 하나 주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두 개 주고 입은 하나 주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생각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이라면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과다. 성경은 거듭난 신자가 거듭났음을 드러내는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생활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끼리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한 시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이것은 정신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을 보니까 이 말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마 성경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 뭐 지파 이름들 이런 게 막 헷갈릴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냥 우선은 계속 익숙해 주셔야 돼요. 먼저 에브라임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한 명이고 한 지파의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그죠? 루벤이에요. 루벤. 근데 루벤은 자기의 그 다른 엄마, 자기를 낳아준 엄마 말고 야곱에게 네 부인이 있었으니까 다른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지위가 바로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은 바로 베냐민 위의 아들이고 거의 말자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주셨고 바로 에브라임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지금 아예 싸울 준비를 해가지고 입다에게 가요. 이것을 알려면은 이 사사기 여태까지 쭉 이게 통독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입다는 누구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른바 이제 서자죠. 나이가 차서 그의 형제들이 너는 우리의 진짜 형제가 아니다. 어머니가 다르지 않으냐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이 안문자손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잘 알고 있고 또 무예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또 길르앗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길르앗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을 다 길르앗 지방이라고 한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 길르앗 지방을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미리 가졌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받을 복이 있다. 그 반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비록 서자의 직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를 세우셔서 또 지휘자로 삼으셔서 길르앗 지방의 리더가 되었을 뿐인데 갑자기 에브라임 애들이 나와가지고 너네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입다는 그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에서의 리더였어요. 총지휘관이 아니라고요. 권한도 없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12장 오기 전에 기드온 사건 때도 그랬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또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빼놓고 너 혼자 기드온 너 혼자 왜 인기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입다처럼 대응하지 않았어요. 아유 저야 이 정도 일을 하고 당신들은 큰 족속인데 굳이 나서실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위를 맞춰줘서 사태를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는 상황이 안 좋아요. 왜 상황이 안 좋아요? 바로 사사기 12장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암문자손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입다가 함부로 이 말로 잘못 소원을 해요. 나를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나를 배웅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요. 서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근데 뭡니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입다를 배웅한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사건의 순서대로 배열됐다고 보면 지금 입다의 마음은 지금 마음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거야. 이겨가지고 사람들의 총망도 받고 명예도 얻었지만 딸을 잃었어요. 그것도 무남동요 딸을요. 근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럴 권한이 없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너 와라 이렇게 명령할 권한도 없었는데 지금 입다한테 따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입다 상황이 안 좋아. 딸내미를 잃었는데 사랑하는 딸 하나 잃었는데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이걸 견뎌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속
게다가 2절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예. 지금 얼마만큼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상황에 안 맞느냐. 분명히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마 총지휘관 총사사로서 너 와 이렇게 하진 않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보통 에브라임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많았어요. 도와달라고 했겠지. 근데 안 하고 그렇게 암몬 자손이 공격할 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전쟁 다 끝나니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마음에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옛날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아유 뭘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말이 세고 행동이 셀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유 에브라임 지파 힘 센 거 알지요. 근데 굳이 나설 필요 있으셨습니까? 굳이 강을 건널 필요 없이 저희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부를게요. 큰일 나오셔야지. 이런 거 바랬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에브라임 지파의 말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몇 명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6절을 보셔요. 몇 명이 죽었어요? 아, 거의 지파 하나가 멸절됐어요. 지금 잠실 주경기장이 야구경기장이 점점 수용인원이 줄어서 지금 한 3만 명 안 되게 이렇게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실 주경기장에 모인 사람 다 죽이고 한 만 명 더 죽인 거예요. 사람이 만 명 이상 4만 2천 명이 죽었다. 뭐 때문에? 물론 입다의 판단 실수도 있지만 바로 상황에 맞지 않는 말 때문에.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서 저희가 참 용감하지 못했는데 입다 당신이 나와 싸워주니 참 고맙습니다. 먼저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전부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는 왜 걸어요? 먼저 이런 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을 잃으셨다면서요. 먼저 당신의 서원이 옳으니 그르니 그러고 따지지 말고 지금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죽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예를 보여야지. 왜 싸움을 걸어요? 누가 죽었을 때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니 신자니 불신자니 천국에 갔느니 지옥에 갔느니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남은 사람 위로하는 게 우리 일이지. 우리 너무 재판관의 위치에 자주 서요. 상황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욥의 친구들의 일이요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사업장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자체는 맞아. 그러나 그 해석의 렌즈는 어떻게 적용돼요? 그건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욥은 항상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는 다 맞아. 그러나 그 상황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까지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합당하지 않은 말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예요. 화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판단도 더디하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 주님이 받으심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마음이 아니라 이 말도 주님이 받으심직하게.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하거나 또 법정에 보면은 예전에 손으로 썼지만 노트북을 두드리는 분이 있어요. 바로 속기사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천국에 있는 속기사들이 다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부끄럽죠. 속기한 것 중에 절반이 죽을래야. 죽을래? 죽을래?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교만. 여러분, 7월 그 추천도서로 제가 뜻밖의 힘 게시해놨는데 아직 아무도 대출을 안 해갔어요. 제발 좀 빌려가 읽으세요. 뜻밖의 회심. 우리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 종신 교수로 있던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회심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 목사의 초대와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헌신과 사랑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2년간의 고투 끝에 회심한 거예요. 그녀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바뀐 게 아니다.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바로 잘 들으세요. 교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AA 우리 멤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요일마다 오늘 또 주일에도 오실 텐데 땀을 뻘뻘 흘리며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해요. 내가 이 모임에 안 나오고 혼자 술을 끊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내 손은 이미 술잔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생활하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의지하지 않고 교회 출석 안 하고도 얼마든지 신자를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들었을 때부터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의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교만이에요.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나 자식아, 이거예요. 입다야, 너는 이름도 없는 애지. 여러분, 어떻게 자극하는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4절 봅시다. 5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무슨 자? 도망하는 자.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어떻게 자극했어요? 너희들은 이름 없는 도망자 아니냐? 너희는 가문도 없는 자가 아니냐? 바로 앞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왜냐하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네는 원래 본래 가문에도 있지 않고 도망간 서자들 땅거지들이 모인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도망자에게 쫓겨서 에브라임이 도망하게 되었어요. 에브라임의 지파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의 근본 동기는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난 너랑은 달라. 우리는 가문이 있어. 전통이 있지.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야. 이런 거예요. 너네 뭐 내세울 만한 거 있어? 너는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이잖아.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찌르면 안 돼요.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더 찔렀는지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누구를 내 집을 불살리리라. 문제가 있으면 입다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연이 묶어가지고 다 묶어서 네 너를 그렇게 만든 네 부모, 네 형제들 다 문제야. 다 쓰레기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한 배경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입다의 태도에서도 우리는 교만을 봅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에브라임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4만 2천 명이나 피를 흘린 것은 무정하고 보복하기를 좋아하고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둘 다 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화해하면 좋지 않아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타고난 격렬한 감정 가운데 자만만큼, 교만이죠. 교만만큼 억누르기 힘든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무리 심하게 그것을 때려 눕히고 질식시키고 괴사시키고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게 마련이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아마 내 겸손을 자랑하고야 말 것이다. 겸손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일평생 그것과 싸워야 돼. 저는 하나님께서 요 몇 주간 우리 교회의 설교 시리즈를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묶어주시는 것을 봐요. 그죠? 여호수아의 축복, 두 지파와 2분의 1 지파가 가는 것을 여호수아가 축복했을 때도 형제 사랑이었고, 우리 지난주에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를 통해서도 이 형제 사랑을 봤죠. 안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뭐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가 사랑하지 않고 쳐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부들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시고 어머니는 그 생명의 저주로, 진리의 저주로 우리를 먹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집에서 우리의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보세요.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밥을 차려주는 셰프의 역할을 하고요. 아플 때 치료해주는 의사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요. 누가 싸워가지고 씩씩댈 때 네가 잘못했고 너는 이거 고쳐, 서로 화해, 이런 재판관의 역할도 합니다. 마음이 신나할 땐 상담가 역할도 하죠. 요리사 아까 말씀드렸고 진로 체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머니는 아무튼 만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가 만능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우리는 서로에게 밥도 빌려 먹고요, 상담도 받고요, 과일도 얻어 먹고요, 말씀도 받고요, 격려도 받고, 그렇습니다. 형제끼리는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야 될 형제들이 에브라임과 입다가 지금 싸워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기 송파에 큰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교회가 지금 두동강이 났습니다. 섭섭귀신이 당회에 들어가지고 노회로 쫄르르 가가지고 노회장을 불러다가 서로 이간시키고 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찬성하는 투표,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는요, 마땅히 마귀의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하니까 마귀는 우리 서로 간에 싸움하게 해서 비참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땅은 다 나누었지만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고요. 그 가나안 족속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싸우고 그냥 일이나 시켜 먹고 있다고.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중에 연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을 날려요.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연이 막 날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한 힘과 밑에서 줄로 그 연을 딱 잡아채는 그 힘, 그게 딱 균형이 있을 때 연이 아름답게 날아가요. 전도와 구제와 선교 무조건 막 하는 것과 내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형제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를 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또 서로 간에 잘 돌보지 못할 만큼 소홀해질 때에는 또 형제간의 사랑을 강조해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 근데 비참하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어.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솔직히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끝날 건데 그걸 못해서 4만 2천 명이 죽는다고요. 뭔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지 4만 2천 명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비겁했죠. 그래서 싸움 다 끝난 다음에 숟가락을 냅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도 비겁했습니다. 원래 밤에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밤에 재판하고, 사람들이 군중에게 예수님 몰려있을 때가 아니라 그분 홀로 계실 때
그분을 덮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조롱했죠. 너 애미의 빚 없는 자식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 별거 아니구나. 뭐 좀 보여봐라. 벌거벗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어떻게 하나 보자. 또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자극했습니다.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너 혼자 영광 얻으려는 것이냐. 너네 원래 다 도망자 아니냐.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계속 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아버지라고 안 부를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엘리, 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안 불러. 왜? 성부가 고개를 돌리셨다고. 죄의 진노와 형벌이 다 그분께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때 사람들이 내뱉은 그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보세요. 여러분, 새끼곰을 잃은 엄마, 어미, 암콤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곰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 얼굴에 있는 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죠. 뭐 귀니, 눈이, 코니. 새끼를 잃은 암콤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독생자를 잃은 성부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말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으며 그분께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형장의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맞지 않은 말로 성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러나 주님은 배은망덕하고 입술에 허물 많은 나 같은 자를 그의 보혈로 고치사. 히브리 말로 고친다, 소조라는 말은 고치려한다, 구원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입술에 허물 많은 자를 그의 보혈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브라임처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곤경과 도와주세요라는 호소에 응답하셨고, 입다처럼 배은망덕한 우리, 입술에 허물 많은 우리에게 무자비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대대는 우리에게 인내하고 관용해 주셨습니다. 딸을, 무남동녀 딸을 잃은 입다는 무자비했지만 독생자를 잃으신 성부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어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는 주님께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그분께 대적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믿음과 회개를 주시고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즐거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매일매일 이 말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께 권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로 심판을 받을 때 무슨 말로 대답할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참담한 말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입대와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 좋으신 예수님, 독생자를 버리시고도 독생자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고 보셨으나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조롱했건, 아무리 자극했건, 아무리 비겁한 말을 했건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짧게 기도를 드리지만 진실하게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나의 언어 생활 상황에 합당한 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간의 부족함을 다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한 말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 주님 믿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신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간절히 기도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에 허물이 많은 자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은 자를 오래 참아주셨으니 일평생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상황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물과 공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받아 쓰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누추한 말을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만드시는 분, 이 땅은 무남동녀 잃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사랑 보이셨으니 아직까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이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주께서 눈에 보이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열린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